모두라 크레이트에 똥 좀 그만 싸라. 하루에 두 번씩 크레이트 싸다. 똥오줌을 크레이트 안에다 싸지. 안 싸던 애가 귀도 안 털었던 애인데 빡빡 미용한 다음에 지금 귀를 털기 시작해서 상처가 났어요. 겨울에는 빡빡이 미용하면 안 되는데. 그치 슈키야. 야, 내일 그만 괴롭혀라, 곰탱아. 내일 왜 이렇게 괴롭혀? 내일이 만만하니? 뭐 어쩌라고? 들어가고 싶다고? 너는 이렇게 나오면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하니? 어? 운동 좀 해. 움직이고. 운동 싫어요 대장. 저는 그냥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살이 빠져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살 빠지는 게 뭐가 고민이니? 좋은 거지, 네 건강을 위해서. 요즘 개들은 과영양이 문제예요. 적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여. 원래 개는 마른 동물이거든요. 사냥했다가 왕창 먹고 또 배 꺼질 때까지 잠만 자고 쉬다가 또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 횟수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굶는 날이 더 많아요, 개들은요. 원래 그렇게 치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몸이 받쳐줍니다. 근데 요즘 개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과영양을 시키고 있어요, 견주들이. 그래서 애들이 수명이 짧아지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파가지고 오래 살면 뭐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뭐 죽더라도, 짧게 죽더라도 건강하게 가야지. 견주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견주들을 비만을 만들어요. 원래는 비만은 절대로 신진대사가 적합한 동물이 아닙니다, 개들은. 뭐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말라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죠. 예, 살쪄서 문제가 되지. 왜 계속 짖는 거야? 들어간다는 거지, 저는 들어가고 싶다는 거. 스키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 돼요. 위스키 마시면서요. 허스키가 위스키 마셔요. 나는 아침 달리기를 하고 오겠다. 빡세게. 너희는 여기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사교 모임을 갖도록 해라. 특히 너 시커멓고 작은 애, 성질 잘 부리는 애, 너 사교 모임 좀 잘하고 있어. 애들하고 욕하지 말고 애들한테.